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일찍부터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고향인 포천시가 이웃돕기 성금, 장학기금 기탁 등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진 나눔들이 작년 대비 무려 8배나 증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시민, 기업, 단체가 13억 9,100만 원의 성금과 상품을 포천시에 기탁했습니다. 재작년인 2019년 1억 8,400만 원에서 무려 8배나 증가한 액수인데요. 포천시 교육재단 장학금 기탁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 2억 5,694만 원에서 2020년 8억 9,641만 원으로 3.5배나 증가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바로 임영웅 씨가 있었습니다. 앞서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임히어로 서포터즈, 임영웅 사랑방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기부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중순 집계 결과 포천시의 저소득 가정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도 수억 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임영웅 씨의 팬덤은 꾸준히 선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 15일에는 임영웅 씨의 팬클럽 임영웅 사랑방에서 포천시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00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성금은 관내 한부모 가정에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된다고 전한 바 있어 올해 9월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 본부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솔선수범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임영웅 씨의 팬덤에 너무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에 놓여있을 이웃분들을 위해 사랑의 열매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성금을 전달하겠다라고 감사 인사까지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쌀과 라면, 마스크, 손소독제, 연탄, 핫팩, 식료품, 방한용품 등등 정말 많은 다양한 물품들을 여러 단체에 많이 기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영웅 씨의 팬덤이 기부한 기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액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영웅 씨의 영향력으로 인해 쏘아올린 선행 행렬에 포천시 시민들 또한 이에 가담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어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사랑의 콜센터에 함께 출연했던 마술사인 최현우 씨가 임영웅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최현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노래는 잘 들으셨나요? 임영웅 덕분에 무사히 완곡을 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맙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서 임영웅 씨와 최현우 씨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인증샷을 찍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동안스타 두 사람의 다정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2020년 1월 16일 방송되었던 미스터트롯에서는 현역부 A조 장민호랑나비의 댄싱퀸 무대가 공개가 된 날입니다. 당시 현역부 A조는 장르 선택 대결에서 꼴찌를 해 뜻하지 않게 댄스 트로트 장르인 댄싱퀸을 선곡하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열정을 다해 연습한 결과 라틴 바이브의 리듬에 맞춰 관능적인 댄스를 선보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노래 실력을 뽐내며 색다른 매력으로 마스터들을 사로잡아 올하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바로 어제 지난 16일 방송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장민 호랑나비 팀에 소속되어 있던 임영웅 씨는 최종 미스터트롯 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트로트 가수가 이뤄내는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며 현재 대한민국을 임영웅 아리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임영웅 씨를 배출하게끔 발판이 된 장민 호랑나비 팀은 2020년 한국 갤럽 올해의 가수 3명이나 올려놓은 팀이며 올해의 가수 40대 부문 탑5에 2명을 올려놓은 팀이기도 합니다. 최고 시청률 35%를 찍어버린 역대 서바이벌 프로그램 원탑인 미스터트롯의 진인 임영웅 씨와 선인 영탁 씨, 그리고 탑7 장민호 씨를 배출한 레전드 팀이었는데요. 당시 10대, 20대, 30대까지 아이돌이 주로 자리하고 있었다면 40대에서 60대까지는 임영웅 씨가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임영웅 씨는 젊은 층인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서도 상위 순위권에 자리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올라운더 트로트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임영웅 씨가 보일 활약도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페페님의 댓글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영웅님이 최고!
오늘 하루도 영웅님 노래로 하루를 채웁니다. 영원히 응원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기쁨행복님께서 너무 멋져요. 너무 감미로워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서로 아끼는 모습 감사합니다. 별곰님도 함께해요. 우리 영웅님과 함께 대박나세요. 이제 꽃길만 가실 줄 믿어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진유홍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영웅님은 뭘 입어도 모델같이 너무 멋져요. 최고 짱짱. 빛이 나는 영웅님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JJD정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 영웅님의 기쁜 소식 빠르게 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트로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제가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트로트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 분이 바로 임영웅씨입니다. 요즘에도 임영웅씨 노래를 정말 자주 듣고 나오는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자, 끝으로 피순자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님, 늘 감사합니다. 영웅님의 소식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웅님의 마음은 무엇을 보더라도 마음이 정말로 카드까지 좋게 나오니까 정말로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항상 돌곰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